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챌린지입니다. 슬기로운 노년생활. 오늘은 내장 비만을 없애주는 땅콩과 땅콩버터의 효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콩은 콩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남아메리카가 기원지입니다. 이 식물은 독특한 방식으로 성장하는데 뿌리에서 나오는 꽃이 자라 땅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노란색 꽃이 피고 열매는 땅속에서 형성되며 껍질 안에 한두 개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영양이 매우 풍부하며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땅콩은 고단백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6 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간의 포화지방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니아신, 비타민 B3, 엽산, 비타민 B9은 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 칼륨, 인, 아연, 구리와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돕습니다. 땅콩은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도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땅콩의 주요 효능 중 하나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심장에 좋은 영향을 주며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니아신과 비타민 E는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기억력 감퇴나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땅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식욕을 억제해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아울러 땅콩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 제2형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땅콩의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버터는 땅콩의 장점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땅콩버터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아침에 섭취하면 하루 동안 간식에 대한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며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익합니다. 내장 지방 감소에도 땅콩버터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고단백 불포화 지방산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내장 지방 축적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땅콩버터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한두 스푼, 즉약 30g입니다. 땅콩버터는 고칼로리 식품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버터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땅콩버터를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시중에 땅콩버터 제품 중에는 당분과 소금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할 때 성분표를 잘 확인하여 첨가물이 없는 천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땅콩버터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무첨가 제품이나 천연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땅콩과 땅콩버터는 적절히 섭취할 경우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뇌 기능 향상, 내장 지방 감소 등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